안녕하세요. 정일TV 최정일입니다. 다시 돌아온 순다홍 앞을 막고 있는 이 버스 누구일까요? 바로 허위였습니다. 제가 1회에서 얘기했었죠. 허위는 짱보린이 짱웨이였으며 그는 머리도 좋았고 싸움도 잘했죠. 더구나 성격까지 좋아서 그의 인맥은 짱보린보다도 더 넓다고요. 짱보린은 살인을 시작하며 허위한테 모든 걸 맡기고 부하들과의 연을 그냥 딱 끊었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는 신분도 깔끔했죠. 하... 좋다 말았네. 순다홍은 김치국부터 먼저 원샷 한 거였습니다. 조사해보니 허위는 자신이 넓은 인맥과 또 짱보린이 명성을 이용하여 세력을 더 키워놨습니다. 이미 물류회사 쪽과 뭐 파친코 게임장 그리고 술집 거리 꺼울린까지 허 밑으로 들어갔답니다. 꺼울린 기억하시나요? 짱보린이 띵쉬 가게 뒤를 봐줬을 때 와서 난리를 피웠었죠. 그는 짱보린과는 맞지 않았지만 허위와는 나중에 뭐 친해져서 아예 밑으로 들어간 거였습니다. 암만 생각해도 정면으로 붙으면 승산이 완전 제로임을 느낍니다. 하지만 또 애들은 모아놨으니 굶기면 안 되잖아요. 이어 그들은 나와 바디가 없어도 할 수 있는 못 받은 돈 대신 받아들입니다 를 하게 됩니다. 저 한국에서도 이런 전단지를 많이 봤는데 한국은 어떤가요? 투자는 필요 없고 그냥 폭리였죠. 가끔씩 진짜 빡친 손님들은 나 제 꿔준 돈 필요 없으니 그걸 돌려받으면 님이 그냥 다 챙기고 대신 쟤를 그냥 한번 제대로 한번 혼내주기만 해요 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답니다. 그렇게 크고 작은 일을 맡아서 하며 세력을 키우고 있었죠. 하지만 한 보름 정도 지나자 허위는 순다홍이 석가장으로 컴백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허위는 빡칩니다. 우리 형님이 친동생을 아직도 병원에서 썩게 하고 그로 인하여 또 우리 형님까지 총살 맞게 한 이놈아가 감히 석가장으로 와서 살아? 야 애들 풀어! 순다홍 이놈아 지금 어디 있는지 알아내! 이어 얼마 지나지 않아 호구어 가게 즉 중국 사천식 그 샤브샤브 가게에서 술 마시고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오케이 가자! 네, 제가 제작한 정복 드라마 하이라이트 4회에서 그 류화창이 한위핑과 호다하이를 데리고 펑벽가 있는 그 호구어 가게를 덮치죠. 네, 그건 드라마이고 실제 사건은 허위가 조직원들을 이끌고 순다홍을 덮친 겁니다. 들어가자마자 조직원들은 포를 그냥 순다홍 머리에 겨누고 움직이지 마! 하고 제압합니다. 하지만 이때 지하이산이 또 뭘 좀 해보려고 일어나려 합니다. 허위는 지하이산 머리채를 움켜잡고 내리누릅니다. 어이 나봐 알지? 저 순다홍처럼 되고 싶지 않으면 가만히 있어 들었니? 어이 순다홍 나 기억나냐? 어떻게 한쪽 다리로 질질 끄면서 다리만 하나? 허위는 술상에 있던 꼬량주가 들어있는 술잔을 순다홍이 머리에 붓습니다. 야, 짱보이를 그렇게 만들어 놓고 어? 그리고 또 우리 형님을 저렇게 되게 하고 감히 석가장에 다시 나타나냐? 니 나랑 한번 해보자는 게야 뭐야? 하며 포를 다리 쪽으로 명중합니다. 아니야. 이제 다리에 포를 쏘는 거 지겹다. 너도 그치. 한번 맞아봤으니. 순다홍아, 무릎 꿇고 할아버지라고 불러. 아님 너희 목에다 쏠 거야. 뭐 한 세 방 정도 쏘면 네 머리가 떨어지겠지? 그리고 너의 그 떨어진 머리를 저 호구에 넣어서 끓일 거야. 그리고 나서 너희 부하들을 먹게 할 거다. 안 먹으면 어떻게 될까? 또 그 목에다가 포 세 방을 쏠 거야. 그리고 또 끓일 거야. 그 뒤엔 또 알겠지. 헐, 허위가 사이코 반성이 나오니 순다홍보다 더하네요. 순다홍은 넋이 나가서 멍해서 상상하고 있습니다. 셋까지만 할게. 하나, 둘, 셋! 하기 전에 순다홍은 털썩 무릎을 꿇습니다. 할아버지, 저 졌습니다. 투항 알게요. 어이구 그래, 손자 녀석아. 잘 들어둬. 이젠 길에서 나와 내 형제들을 보게 되면 무조건 할아버지라고 불러. 알았니? 아니면 볼 때마다 그냥 먼지 풀풀나게 패줄 거다. 허위는 순다홍이 체면을 완전 바닥으로 만들어 놓고 그로 인하여 몇몇 안 되던 조직원들도 다 떠나고 4명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어 2006년 6월 21일
지하이사는 수리준이라는 여자를 알게 됩니다. 이 여자는 룸사롱을 운영하였는데 단골로 그냥 매일 찾아오는 지하이산과 눈이 맞아서 사귀게 된 거죠. 이후 그는 지하이산한테 얘기합니다. 아, 우리 가게에 단골이 하나 있는데 예전엔 큰 손님이었는데 요즘 들어 술값을 자꾸 미루고 미루어서 외상값이 30만 위엔이나 됐어요. 뭐? 30만 위엔? 대체 떡을 얼마나 친 거야? 지하이산은 알았다고 하고 이 일은 자기가 하려고 합니다. 자기가 처리하고 자기가 뭐 수고비 전액을 챙기려 한 거죠. 그는 평상시 자신을 더 많이 따르는 부하 두 명을 이끌고 순리 주인 마담이 알려준 집으로 찾아갑니다. 의뢰인은 뽀궁토우라고 한국에서는 건설 현장 노가다 오야지라고 보시면 돼요. 얘네는 건달은 아니지만 오랜 시간이 힘노동으로서 몸이 많이 불편하게 되고 성격들도 대부분 안 좋은 그런 사람들이죠. 지하이산 일당은 의뢰인이 알려준 대로 그 노가다 오야지 집 부근에서 온 하루 대기합니다. 이어 밤 늦게 되어서야 겨우 보게 됩니다. 그 뽀궁토는 한 여자를 데리고 함께 집으로 올라가고 있었고 지하이산 일당은 조용히 뒤에서 따라갑니다. 앞에 둘이 문 안을 들어간 후 그들은 주변을 먼저 체크하고 그들 일당도 문 앞에 도착합니다. 문을 똑똑 두드립니다. 뭐야? 저 밑에 집인데요. 화장실 벽에서 지금 물이 차네요. 제가 잠깐 위치를 체크해 드릴까요? 지금 바빠! 나중에 와! 지하이산의 귀를 문 쪽에다가 기울여 보니 안에서는 그냥 툭툭 하고 벽에 부딪히는 소리와 철썩철썩하고 살이 마찰하는 소리 같은 게 들립니다. 들어가자마자 지금 격정적으로 볼일을 보고 있었던 거죠. 이어 지하이산은 발로 문을 꽝꽝 치면서 물이 샌다고 임마! 하고 소리칩니다. 이어 또 부시럭부시럭 소리 나더니 문이 팡! 하고 열립니다. 어떤 놈이야? 우통은 안 입고 바지만 대충 입은 뽀궁토는 나오며 외칩니다. 이어 지하이산이 치칼이 뽀궁토의 목에 댔고 조용하라고 쉿! 합니다. 그들은 그렇게 집안에 들어갔고 문을 닫습니다. 왜? 무슨 일이시죠? 수리 주인 알지? 걔 30만 위엔 떡값 받으러 왔다. 뭐요? 돈 받으러? 아, 깜짝 놀랐네. 나 또 하며 살짝 당황합니다. 독사처럼 예리한 지하이산은 캐묻습니다. 왜? 너 또 뭐? 혹시 이 집에 뭐 감춰둔 보물이라도 있냐? 이어 한 부하는 뽀궁토와 여자를 감시하고 그 지하이산은 다른 부하를 데리고 집을 샅샅이 뒤지지만 아무것도 찾아내지 못합니다. 어이, 돈 30만 위에 빨리 내놔. 아직 위쪽에서 건설비용 안 들어와서 없는데요. 이어 지하이산은 곁에 있는 그 여자의 가슴골로 칼을 휙 날립니다. 금방까지 막 격정이 올랐던 그 여자는 옷도 제대로 못 입고 있었으며 그 하나 달랑 남은 브라자가 지하이산의 식칼에 두동강 납니다. 아! 여자는 소리를 질렀고 뽀궁토는 에라이 몹쓸 놈들 하면서 지하이산을 향해 주먹을 날립니다. 그 갑작스런 주먹에 지하이산은 뒤로 엎어졌으며 손에 쥐고 있었던 칼을 떨구게 됩니다. 곁에 있던 부하들은 포를 겨누고 있었기에 이런 반응에 깜짝 놀라게 되죠. 보통 총을 겨누고 있으면 거분거분 하잖아요. 근데 또 이어서 뽀궁토는 지하이산이 떨군 시카를 집어들고 달립니다. 미처 생각할 겨를도 없이 곁에 포를 쥐고 있던 부하는 팡! 하고 뽀궁토의 가슴에 쏩니다. 이어 곁에 있던 그 다른 부하도 팡! 하고 쏴서 뽀궁토는 즉사하게 됩니다. 야! 누가 포를 쏘랬어? 쏘면 다리에 쏴야지 죽이면 어떡해? 이어 곁에 있던 여자는 또 아아아 하고 소리쳐서 지하이산은 할 수 없이 일어나 부하의 포를 빼앗아 여자까지 팡 하고 죽입니다. 이어 뭐 대충대충 수습하고 순다홍을 찾아갑니다. 뭐? 이 시기에 사람을 죽여? 그것도 너 혼자 해서 처먹겠다고? 어? 나대다가? 잘됐네. 너도 이제 뭐 짱벌린처럼 도망 다니다가 총살이나 맞으면 되겠네. 근데 나 왜 찾아왔어? 자신을 도와줄 거라고 믿고 왔는데 이런 태도도 나오니 지하이산도 빡칩니다. 그래? 오케이. 좋다. 뭐 까짓 거 가서 자수하지 뭐. 근데 말이야. 그 전에 내가 한 모든 그 못 받아준 돈 받아들인다는
너가 시켜서 한 일이야. 이번 건도 네가 시켰다고 하면 과연 경찰에선 어떻게 생각할까? 지하에 싸는 이러고는 나갑니다. 순다홍은 뭐다? 순다홍은 사이코다. 맨날 형님 형님 하며 따라다니던 녀석이 자기를 위협하니 또 사이코 본성이 나옵니다. 그는 서랍 안에서 권총을 꺼내고 지하의 산을 쫓아가 팡 하고 쏘아 죽입니다. 하, 정신을 차려보니 이제 자신도 망명자가 됐네요. 그때는 범죄와의 전쟁 시기이니 사람만 죽이면 무조건 총살이었거든요. 땅을 치면서 후회하던 도중 그는 갑자기 허위가 생각납니다. 옳지. 갈 때 가더라도 내 혼자는 못 죽는다. 내 다리를 불구로 만들어 놓고 에? 또 부하들 앞에서 개망신을 준 이 허위만을 죽이고 내 여기를 뜰 거다 라고 생각한 거죠. 이어 순다홍은 맨날 권총을 몸에 차고 다니며 허위를 찾아보지만 쉽지는 않았습니다. 이미 그 지역이 큰형님이 된 그를 찾고 싶으면 찾을 수 있겠어요? 어림도 없었죠. 이어 순다홍은 사람을 찾는 조직에 의뢰를 보냅니다. 하지만 순다홍이 생각 못했던 건 이 사람 찾는 조직도 이미 허위와 관계가 매우 좋았던 거죠. 사람 찾는 조직에서는 허위한테 되려 알려줍니다. 형님, 순다홍이 형님을 찾고 있습니다. 하... 짱보린 형님이 조직을 나한테 맡겨서 이 짱보 이 나올 때까지만 그냥 꾹 참고 조직을 지키고 있는데 오히려 네가 나를 찾아? 그는 한참을 생각해 보다가 그나마 안전한 킬러 조직을 쓰기로 했습니다. 바로 그 우르르 부대였습니다. 그나마 당시에는 범인을 제일 찾기 어려웠죠. 되려 순다홍이 거처를 알아낸 킬러 조직은 순다홍이 집으로 우르르 하며 들어갔는데 때마침 순다홍은 2층에 살았답니다. 갑자기 복도에서 발자국 소리가 우르르 나게 되니까 순다홍은 느낌이 안 좋은 거죠. 대문이 요 렌즈로 요 가만히 밖을 내다봅니다. 그때 밖에는 6명이 복면을 한 그 킬러들이 신문지에 싼 칼을 들고 있었으며 또 그 중 한 명은 요 얇은 쇠꼬챙이로 지금 문을 따고 있었습니다. 순다홍은 너무도 놀라서 팬티바람으로 그냥 창문을 뛰어내려 도망칩니다. 그렇게 순다홍을 놓치게 되고 석과장은 한동안 별일 없이 조용해집니다. 이때 시내 한복판에는 거지 무리에는 한 사람이 더 늘어납니다. 얼굴도 시꺼멓고 머리도 까치둥지처럼 부시시하게 내려와서 그의 얼굴을 가렸지만 이 독기로 가득 찬 그의 사이코 눈길만은 막을 수가 없었죠. 옷도 완전 거지 차림으로 입고 있지만 그 안에는 자나깨나 그냥 권총을 품고 다녔죠.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제